서울에 사는 장성규 씨는 고등학교 2학년을 앞두고 지구과학 공부할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 과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과학이 어렵잖아요. 과학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뭐부터 어떻게 무엇을 시작을 해야 될지. 성규 씨는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 주변에서 좋다고 추천받은 것들을 무자비하게 수강하고 있다. 근데 이왕 공부하는 거, 두꺼운 책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고, 다른 친구들 보니까 문제도 먼저 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왕 하는 거, 어려운 것부터 심화적으로 쫙! 처음엔 집중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집중력을 잃고 강의를 빠르게 스킵해버리는 성규 씨. 스킵. 왜요? 빨리 들으면 많이 듣는 거잖아요. 왜 문제 있는 건가, 이게? 빨리 듣는 거 좋잖아요. 스킵. 계속 스킵. 가슴이, 뭐가 체인 건가? 답답해. 너무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 이런 걸 도플러 효과라고 하나? 이거 명현현상이, 공명현상인가, 이게? 우리는 성규 씨의 공부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찾아가 보았다. 요즘 이게 풍만이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데요. 새 학기가 시작이 되거나 또는 새 학년이 시작이 되었을 때 강의를 제대로 씹어먹지 못하고 계속 빠르게만 듣다가 체하게 되는 급체가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소화가 안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 보이시죠? 이것 때문에 공부 소화가 안 되고 계속 체한 상태로 꾹꾹 눌러서 아주 답답한 상태로 계셨던 거예요. 제가 강의를 좀 무리해서 듣긴 했죠. 여기 대장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빠르게 앞으로 돌진만 하려는 거 보이시죠? 공부라는 건 그냥 마음만 급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빠르게 소화하는 무리한 공부가 화를 부른 것 같다. 깨려고 나가려고만 하면 개념 왕복은 커녕 공부를 빠르게 막 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꾸 씹어 먹어야 돼. 씹어 먹어. 되새김질 하는 거죠. 계속 되새김 씹어 먹는 것. 안 되겠다.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씹어 먹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지구과학원 어떻게 하면 내신을 완성시키고 수능에 기초까지 잡을 수가 있을지 그 방법들을 풍박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원 전문가 풍박사. 자, 우리가 지구과학원 이제는 우리가 수능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선택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과학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냥 암기하면 된다. 암기하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암기만 한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과목이 과연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지구과학원도 암기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은 암기를 동반한 이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좀더 크게 내다봐서 어떤 수능의 기초까지 탄탄하게 잡아보도록 지구과학원의 체계적 학습을 장풍이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그첫 번째 단계가 바로 씹어 먹기. 그냥 뭐 지구과학을 아구자아구자 씹어먹는 게 아니라 10개의 키워드를 뽑아서 지구과학원에 대한 기초를 잡아보자는 것입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할 그 선택 과목 중에 하나인 지구과학원은 도대체 무슨 과목일까요? 크게 지구과학원은 3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고체 지구. 두 번째, 대기와 해양. 세 번째는 그 지구에서 더 멀리 나아가 봅니다. 우주의 단원까지. 고체 지구에서는 지각 변동이라던가 퇴적되어 온 지구의 역사를 우리가 연구하게 되고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 해양은요, 그 딱딱한 지구 외적인 대기와 그리고 바다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지요. 세 번째 우주 단원에서는 별과 우주, 은하,
과거의 우주와 미래의 우주까지 다뤄보게 됩니다. 그런데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려워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들아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구과학원을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이 강의는요. 여러분들에게 처방을 내려주는 이 고의 지구과학원 씹어먹기는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때 배웠던 지구과학 파트와 고2 때 배울 지구과학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초강의 되겠습니다. 아! 고등학교 3학년이 듣는, 즉 수능을 앞두고 있는 풍마인들 중에 수능 기초 씹어먹기 강의도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그리고 고2를 위한 씹어먹기 강의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르냐? 아닙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지만 수능에 맞게 10가지의 언어, 10가지 용어를 가지고 기초를 다지는 그 패턴이 고2 지구과학원 씹어먹기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선 내신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심지어 여러분들 이 씹어먹기 강의에 어떠한 내용까지 있냐면 경도와 위도, 경선과 위선, 아주 중요한 뭐 5대양, 6대주 이러한 아주 중요하고 기초적인 내용까지 다 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얀색 도화지에 이쁘게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바로 지구과학 원 씹어먹기를 할 수 있고, 수능 씹어먹기도 있지만 내신부터 차근차근히 아주아주 좀 더 기초적인 내용을 진행한다는 것,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두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대단원에서 10개의 용어들을, 주제들을 한번 지금부터 씹어 먹어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대단원에서 판구조론의 정립. 어? 판구조론의 정립 언젠가 배웠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한번 언급하느냐? 아까 장피가 말씀드렸듯이 고1 통합과학과 고2 지구과학의 연계성을 강조한 강의가 바로 씹어먹기 강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는 복습과,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런 것들을 배운다 라는 예습의 개념을 같이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멘틀 대리와 플룸, 플룸이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용어들을 한 번씩 소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진짜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 1 너만 발을 시작할 때 어색함이 들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공부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을 겪어봐서 알 것입니다. 그래요. 어색하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지구과학 1 너만 발을 진짜 본격적으로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그 어색함을 굉장히 낮출 것입니다. 또한 화성암과 태적암, 일기 기호와 일기도, 이것도 굉장히 기초적인 것부터, 또한 대기와 해수의 순환, 이것도 어디서 들어봤는데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지요? 지구 기후 변화의 자연적인 요인, 여기에서 막 이심률 배우고 세차 운동 배우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멘붕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한 번 더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 단원에서 굉장히 많은 여긴 이제 6개의 테마가 있지만 여긴 벌써 3단원에 4개 테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3개. 왜냐하면 여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수능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3단원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만큼 기초가 더 중요하지요.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어요. 어떤 갈등을 겪냐면, 너희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갔을 때 내가 정말 수능 선택 과목을 지구과학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진짜 하면 머리 아픈데 라고 생각하는 단원이 바로 3단원입니다. 그래서 3단원은 좀 더 자세하게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장풍이는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원 너만봐와, 그리고 나중에 수능까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공부의 어색함, 용어의 어색함, 공부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0가지의 주제를 정해보았고, 그에 따라서 저는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깔끔하게 씹어 먹을 수 있도록 바로 교재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자세히 보시면 기초 씹어 먹기라 하여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또는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기초적인 내용까지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정기복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이런 습관이 있어요. 왠지 기억이 안 나면 자꾸 안 배웠대. 분명히 우리가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면 안 배웠대. 그 기억을 여러분들에게 심폐소생술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과학과 고1 통합과학 때 과학을 기초 씹어먹기로 한 번 더 다져보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 1에 대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 지어서 우리가 지구과학 1을 좀 더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장풍이가 찬찬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웠던 내용은 바로 정리하죠. 내신 기출문제의 변형으로 문제 씹어먹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배웠던 내용을 바로 복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기초 씹어먹기라고 해서 기초가 정말 쉬운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부터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는 쉬운 것이 아니라 에센셜한 것입니다. 필수적인 거예요. 그 기초가 잘 세워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본격적인 지구과학 1을 공부함에 있어서 조금은 더 탄탄하게 내용이 정리되고 응용하고 사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풍 박사가 알려드리는 그 처방전대로 여러분들은 차근차근히 꾸준히 훈련하고 연습해 준다면 우리는 지구과학원을 씹어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풍만 여러분들 지구과학원만큼은 정말 내 인생에서 최고로 잘 선택한 과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장풍이 당연히 노력할 것이고 우리 풍마이들도 조금만 더 노력해서 지구과학 1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과목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먹자. 자 첫 번째 씹어먹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2학년 학교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험생활을 장풍이가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 1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자 풍만이 forever.